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의 결정 시기가 다음 달로 성큼 다가오면서 국내 채권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말 세계 국채지수의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르면 다음 달 지수 편입 여부가 공식 결정됩니다. 지수 편입에 성공하면 한국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유형이 지금보다 다양해지고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외부 자본 유입 규모가 커지면서 대외 상황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